어서 오세요. 내가 널 최고의 배우로 만들어줄게. 네 소원이 그거잖아. 널 위해서 영화도 만들어주고 최고의 개런티로 CF도 만들어줄게. 아니 그냥 돈으로 줄게. 민재만 만나지 마. 그럼 내가 가진 거 전부라도 널 줄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 말해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나는요, 아줌마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줬어. 있어요? 민재를 사랑해서가 아니지? 그래, 그래 이제야 알겠어. 민재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어. 내가 미워서였어. 말을 해봐! 아니라고? 아줌마는 나 안 보고 싶었어요? 민재, 안 올 거예요. 그엔 우리 같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애예요. 그엔 천사니까. 인기야. 눈을 떠봐, 유야. 눈을 떠서 날 좀 봐. 네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이 엄마가 해줄게. 눈을 떠.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라고. 빨리 어서. 도해 인기야, 엄마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어서 이뻐요. 어서. 그래.
용기는요? 아직 안 왔어? 미용실 들렸다 오겠지. 좀만 기다려봐 민재 씨. 근데 왜 여기서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거야? 인기가 여기 고아원에서 자랐어. 조금만 참아. 병원에 연락했으니까. 인기야, 정신 차려. 눈 뜨라고 인기야. 엄마 더 도와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 예, 사모님. 영민의 식구가 안 보이네.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 늦는지. 민재 데리고 일찍 좀 와 있으라니까. 민기야, 민기 안에 있어? 민기야, 민기야 있으면 문 좀 열어봐. 민기야. 어때요, 윤 박사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 상태입니다. 별 이상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옮겨서... 그건 안 돼요, 윤 박사님. 여기 이대로 두는 건 좀... 그래도 안 돼요. 상태 나빠지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하룻밤 푹 자고 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윤 박사님. 부탁합니다. 아무한테도. 자세한 사정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지요. 고맙습니다. 여보, 말 말리지 마! 몰라라, 가만 안 있을 거야. 여보. 예이, 반사! 너라, 너라, 너라. 아이씨. 이거 아버님 어디 계신 거야? 아, 아버님! 그래, 새끼! 이거 아버님! 야, 아버님 자식 아닙니까? 늙어 가는 자식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구경들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영재야, 네 아버지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 그만 자리에서 물러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노력이에요. 더 이상 미치겠다는 건 지나친 욕심이라 그겁니다, 아버지. 회장 자리에 물러나신 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러시다면 말씀이라도 하시지. 자식놈한테 회장 자리에 물려준다고 해놓고 오시고는 많은 사람들한테 고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뺏어가십니까? 비겁하게요? 그럼요! 차라리 내가 죽어드릴게요! 내가 죽어드린다고요! 여보! 아버지! 평생 아버지한테 충성을 바친 대가가 겨울인 겁니까? 대답을 해보시라고, 대답을! 아버지, 뭐해, 이 녀석들아! 아버지 좀 말리지 않고! 아버지, 그러세요.
이랬으면 안 되죠. 진정하세요. 저 참을만큼 참았습니다. 이랬으면 안 되죠. 나 바보처럼 살았다고요. 근데 이런 게 이렇게 아버님의 진정한 사람을 안 되죠. 아이고, 저러 서못 살겠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니? 사람이 무섭다. 사람이 무서워. 여보, 여보. 미안해. 어? 미안하다, 영재야. 경재야. 잘하셨어요. 아버님도 뜨끔하셨을 거예요. 내 속이 다 시원하네. 니들도 아버지 이런 꼴 당하는 거 분하지? 정신 바짝 차려. 어떻게든 아버지 도와서 회장 자리 다시 뺏어와야 돼.